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정 차장님. 자, 게임주를 보면은 각자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NC소프트는 지금 신작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던 걸까요? 지금 하락세가 좀 깊게 나타나고 있는데 관련해서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게임 업종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좀 다른 뭐 이 종목별로 약간 다른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흔히 말하는 이제 각자 도생하는 그런 느낌인데요. 아, 그만큼 이제 게임 업종 내에서도 약간 편차가 좀 많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기존 게임 업종의 지금 대표 종목이었었던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 명성이 좀 많이 무너진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계속해서 이제 신작에 대한 이 어쨌든 실망 매물감이 매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차트가 완전히 좀 꺾여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뭐 다행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소폭 상승하는 강보합 정도의 모습이 나오긴 하지만 최근에 외국인들과 기관 쪽에서 많은 수의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아직까지도 이렇다 이제 반등이 나오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그렇게 긍정적인 오후 움직임이 나오기보다는 오늘도 조금 불안한 움직임이 나올 것 같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NC소프트가 계속 하락한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하락이 멈추면 거기서 다시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그 시기는 조금 언제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또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종목도 있습니다. 전일 장중 9%, 종가 기준으로 6%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오늘 아침 시작했었을 때도 한 2% 넘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었지만 단기간에 좀 급등했던 그런 부분이 부담스러워서인지 지금은 소폭 빠지면서 보합권까지 떨어지면서 상승폭을 많이 반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종목별로 좀 바뀌는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바닥권에서 지금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중장기 2%는 돌파하면서 그래도 추세가 조금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게임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중국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약간 일희일비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뭐 판호 발급 등 이런 좋은 뉴스가 나온다라고 하면 중국에서 급등을 했다가 또 이제 또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지만 사드 이후에 어쨌든 한알령이나 이런 이슈 때문에 중국에 대한 게임 의존도가 게임 업종에서는 중국에 대한 게임 의존도 실적 의존도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나오는 그런 이런 호재성 뉴스보다는 개별 기업의 실적이나 아니면 신작에 의해서 앞으로도 지금 이 게임 종목들은 다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 업종 중에서 그래도 괜찮게 보이는 탑픽 종목들을 꼽자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펄어비스나 아니면 이제 실적이 좀 기대가 되는 네오위즈 이런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게임주 지금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탑픽으로 네오위즈와 펄어비스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상엽 이사님. 최근에 전기차 충전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관련 종목 찾기도 지금 한창인 것 같은데요.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조금 전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시간의 단일가에서 휴맥스 이제 디스플레이텍, 유라테크 이 두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었죠. 그런데 상대적으로는 이제 지금 정규장에서는 좀 약한 모습이긴 한데 그래도 휴맥스홀딩스가 14% 상승하고 있고요. 또 유라테크가 17% 상승하고 있고 아모세스 2.4% 그리고 2%대 상승하고 있는 종목은 많은 상황인데 그 이제 전기차랑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 이제 무선 충전기를 설치할 때마다 기존에는 이제 정부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이르면 이제 7월부터는 이제 한 번만 인증받으면 이제 동일한 충전기를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뭐 비용 부담도 이제 완화될 수 있겠고 좀 더 많이 이제 뭐 깔려야죠. 좀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곧 이제 행정 예고를 거쳐서 이제 7월부터 적합성 인증 제도를 시행할 계획인데 이쪽의 성장성은 뭐 많은 분들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뭐 전기차 이제 시장에 비례해서 고성장 성장할 수밖에 없을 거고 글로벌 전기차 충전 시장이 2030년에 3,250억 달러로 전망이 되는데 올해는 550억 달러예요. 그러면은 올해 2030년 7년 동안에 한 6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최근에 흐름 좋았지만 현대차 그룹에서도 2025년에 이제 국내 초고속 충전기 3,000개 구축할 것으로
이제 계획을 이제 밝히기도 했고요. 최근에 좀 LG전자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LG전자도 충전기 쪽에 진심인 거죠. 그래서 최근 1호 충전기를 제품 생산할 정도로 지금 여러 대기업들이 전기차 충전기 밸류체인에 어느 나도 없이 이제 또 수익성되고 시장도 크기 때문에 뛰어들고 있고 계속해서 전기차와 함께 계속 관심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뭐 오늘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뭐 실적까지 챙기는 그런 뭐 체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전기차 충전기 시장이 지금 고성장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기업을 비롯해서 너도 나도 뛰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정 차장님. 네, 아까 전에 이사님께서 이제 미료 의료 미용기기 한번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도 그 업종 중에 하나인 제시스 메디컬 가지고 왔습니다. 미용 의료기기를 제조해서 이제 판매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분기 실적은 조금 이 주력 장비인 이 고주파 제품이 매출이 좀 부진하면서 조금 좀 안 좋을 수도 있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이제 소모품 매출이 늘어나면서 그래도 이제 견조한 실적을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4월에 신규 고주파 제품인 이제 덴서티라는 제품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얼마 전 4월 달에 이제 국내 식약처에 허가를 획득했기 때문에 2분기 내에는 국내와 일본에서 신제품을 약간 런칭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존 제품들 같은 경우 중국 시장에 새롭게 진출할 대한 기대감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실적이 본격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2024년 내년에는 미국 시장에도 이 초음파 장비가 진출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실적 성장이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를 본다라고 하면 연초에 지금 상승을 했다가 2월 중순에 9,980원까지 주가가 올라갔었지만 단기 고점 이후에 조정을 받으면서 그 이후 8,000원대 초반, 그 다음에 9,000원대 초반 이 사이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의 박스권 움직임을 보였었습니다. 상당히 지루하게 박스권의 움직임이었었는데 지난달이었죠. 지난달 중순 5월 15일 이후에 12일 연속 기간이, 그러니까 전일 어제까지 기간이 12일 연속 집중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에 기관 쪽에서 매수한 게 129만 주, 금액으로도 110억 이상의 순매수를 해주면서 상당히 좀 수급상이 좋아졌습니다. 거기에다가 전일에는 외국인들도 25만 주 넘게, 23만 주 넘게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수급상이 기관과 외국인 양쪽에서 순매수해주는 그런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향후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그동안 지루하게 움직였던 박스권 상단도 돌파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가지고 와봤고요. 가격 전략까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단기 목표가는 1,500원, 손절가 라인은 8,50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시스 메디컬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2분기 신제품이 출시 예정인 점,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긍정적인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상혁 이사님. 네, 저는 스마트폰 관련주 중에 폴더블 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종목인 세경 하이테크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오늘날 1.5% 상승하면서 뭐 이렇게 신고가 경신 나오는 모습이긴 한데 크게 상승하는 건 아니지만요. 이제 폴더블 쪽에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 특수 필름을 이제 광학 필름이라고 하는데 삼성 디스플레이 이제 공급 중이죠. 최근에 보면은 이제 삼성이 보통 8월 달에 이제 신규 최신 스마트폰을 공개를 하는데 언팩 행사를 하는데 이번에는 2주 앞당겨서 7월 말에 한다고 하죠. 더욱이 해외가 아니고 국내에서 언팩 행사를 할 정도로 뭔가 마케팅에 뭔가 큰 변화를 줄 정도로 뭔가 경각심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쪽 폴더블 스마트폰에 삼성전자가 1분기에 그 점유율이 50% 미만으로 크게 줄어들었거든요. 중국의 뭐 화웨이나 오포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점유율을 크게 가져가면서 줄어들었는데 더욱이 또 이제 최근 5월 달에 구글의 폴더블 그 픽셀 폴드폰이 그 초도 물량이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온라인에서는 다 팔렸을 정도로 뭐 평은 안 좋았었지만 그래서 이쪽이 뭔가 삼성에서도 좀 이렇게 마케팅에 변화를 줄 정도로 관심이 많다. 성장성은 크다는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올해 글로벌 폴더블 폴 출하량이 작년 한 1,280만 대에서 올해 1,980만 대, 그러니까 2,000만 대 수준까지 증가할 정도로 작년 대비해서 한 55% 증가할 전망이고
그 전체 스마트폰에서 폴더블 폰 비중이 올해는 한 1.7% 전망이 되는데 2027년 가면은 이제 한 5%를 돌파할 것으로 꾸준히 성장해 갈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점도 중요할 것 같고요. 세경 하이테크는 작년 1분기에 적자였죠. 근데 올해 1분기에 흑자 전환했고요. 작년에 2분기에도 적자였거든요. 그래서 아, 기저가 낮다. 그만큼 그럼 2분기에도 좀 실적 기대감이 유효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한 29.1%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점도 긍정적이고, 그리고 또 올해 2차 전지 재료 업체인 세스멧을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도 전기차 배터리팩 시장을 공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는 좀 계속해서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5월 한 달 동안 외국인 지분율이 1.75에서 3.3%까지 증가했습니다. 거의 한 더블 증가했을 정도로 외국인 수급 계속해서 관심 필요할 것 생각이 들고요. 가격 전략은 매수가가 18,100원, 매도가 2만 원, 손절가 17,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폴더블폰 관련주 세경 하이테크 오늘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